자, 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주인공의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포켓몬이 있고요.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 웃네, 귀엽네. 몸을 늘어뜨리고 긴장을 풀고 있다. 대체 라프라스가 몸을 늘어뜨리면은 어떻게 축 처져 있는 걸까? 아, 세탁구려요? 어머, 이지레나, 공박사님께서 너에게 건네줄 것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자, 공박사에게 가서 오늘은 어떤 공을 개발했는지, 예, 테니스 공을 개발했는지, 축구 공을 개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이지레나, 기다렸다.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다. 자, 승선 티켓! 이것으로 관동의 포켓몬도 잡을 수 있게 되는구나. 승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중요한 물건 포켓에 넣었다. 승선 티켓을 탈 수 있는 쾌속선은 담청시티 항구에서 탈 수 있다. 그런데 이지레니가 더 잘 알겠구나. 아무튼 포켓몬과 함께 여러 고생 했구나. 자, 관동에 가면 오박사님께 안부 전해줘. 관동 지역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동 담청시티에서 갈 수 있대요. 근데 엄마한테 보고 안 하고 가도 되나? 엄마한테 한번 말 걸어보고 갈게요. 어서 우리 엄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 언제나 똑같네요. 이렇게 자식이 며칠씩 나갔다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엄마가. 자, 아무튼 날라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용 빼고 다시 플래시 다시 비전 셔틀로, 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담청시티, 담청, 고동 담청, 여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놓고 기우는 딸. 엄마는 그저 데이터일 뿐. 데이터일 뿐. 그건 좀 잔인하다. 자, 비전 셔틀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전용을 빼고. 오늘은 수입이 좋네. 진짜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자, 전용 빼고. 따라다. 아, 예, 그죠. 웅이랑 이슬이를 만나야지. 맞아, 맞아. 걔네들이 포인트죠. 저의 비전 셔틀 어딨죠? 닭꼬리 겁나 귀여워. 아, 나 얘 진짜 닭꼬리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이거 뭐 쿠션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닭꼬리 쿠션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청시티 아래에서 배를, 저번에 왔을 때 여기 뭐 공사 중이라고 못 탄다고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탈 수 있겠죠? 오박사 있네 여기. 오, 이지렌, 어딘지 모르게 챔피언다운 분위기가 나는구나. 챔피언이 되었으니까 포켓몬 도감도 그 위치에 어울리는 것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럼 도감을 꺼내봐라. 내가 전국 도감으로 파워업을 해주마. 전국 도감? 이지렌의 포켓몬 도감이 전국 도감이 되었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꼭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부터 금빛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 녹음을 해야 한단다. 너는 드디어 지금부터 관동 지방을 향하겠지. 태초마을이라는 마을에 내 연구소가 있다. 근처까지 오게 된다면 도감을 보이러 오도록 해라. 와, 태초마을 갈 수 있네. 아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쾌속선 아쿠아호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티켓을 보여줬다. 드디어 태초마을, 그리고 웅이, 그 다음에 뭐 이슬이, 네, 그런 애들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시다. 배를 타고. 좋아, 네가 마지막 손님이로구나. 갑시다. 사천왕 나중에 샌드백 되면 심심할 때 잡으러 가면 갑부됨. 그럼 또 이제 지갑전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벤트 발동. 어이구,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미안하구나 얘야.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해서 그만. 우리 손녀가 없어져서 찾고 있단다. 이 어린 여자아이란다. 발견하면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아니, 이 배에 어린 여자아이가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인상착의를 알려줘야지. 트레이너들이 있네요. 좋습니다. 넌 뭐니? 너 혼자니? 그럼 포켓몬 승부다! 이 포켓몬스터에서 나오는 애들은 너무 건전해요. 보통 이제 너 혼자니? 그러면 이제 흐흐흐흐 그렇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동미러, 이것도 역시나 저는 처음 보는 포켓몬이에요. 이 포켓몬스터는 역시 아동용 게임이라서 그런지 너무 건전한 게 탈인 것 같습니다. 물 아니었어 이거? 나 이거 물처럼 생겨가지고 물 썼는데, 아니 전기 썼는데 물 아닌가 봐? 전 또 뭐야? 뭐 강철인가? 동미러, 철벽.
뭔가 스킬은 미러니까 반사 같은 거 있을 것 같고. 아, 에스퍼 플러스 강철이라고요? 아, 희한하네. 난 저거 물인 줄 알았어요. 딱구리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딱구리? 딱구리? 딱구리가 뭐더라? 아, 예. 딱구리, 파도타기. 딱구리. 말 그대로 동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파도타기가 잘 들어가죠. 좋습니다. 효과 굉장했다. 상대 딱구리는 쓰러졌다. 딱구리 하니까 예전에 그거 압니까? 만화 중에 이상한 날의 폴. 거기서 폴이 쓰는 무기가 아마 딱구리였던 것 같은데, 딱구리. 너무 강해. 그 고전 만화 중에 이제. 어, 바오바한테 전화 왔습니다. 이즈레나 바오바 원장이다. 이야, 오래 기다리겠구나. 새로운 놀이를 생각했단다. 그 이름도 단도직입적으로 블록 배치다. 자세한 것은 사파리에 설명하겠다. 그럼 기다리고 있으마. 삐잇 라고 하는데 무시. 어디보자. 요런거 한번 뒤져주고. 아이템 없는거 같고. 자, 딴 데를 찾아보면서 주인공의 방도 있을테니까 한번 쭉 둘러보도록. 아이구야, 이 트레이너들 되게 많다 여기 맵에. 자, 아저씨랑 승부다. 이런것도 이제. 자, 아저씨랑 재밌는 놀이 할까? 의사놀이라고?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 딜리버드. 와, 신기한 포켓몬 되게 많이 나온다. 이거는 뭐 물 플러스 비행? 아니면 물 플러스 풀? 아니, 물은 이상하잖아. 비행 플러스 풀? 이건 뭘까? 아, 노말. 헐, 노말이었다니. 자, 효과가 굉장했다. 어, 노말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했다는데? 이거는 비행인가 본데? 아, 얼음 비행. 자, 라프라스가 44레벨로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지성할 건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뭐. 자, 여기서 일단 포켓몬 갸라우스를, 네, 레벨 좀 얘네들은 맞추기 위해서 제 핵심이 갸라우스, 라프라스, 마기라스, 그리고 가디는 그 학습장치로 알아서 크는 식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갸라우스 위주로 올려줄게요. 어? 쌍둥이 트레이너 맞네. 꼬맹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꼬맹이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숙녀에게 실례라고요. 라고 하는데, 이런 어린 여자아이들을 조사를 해야겠죠? 와, 귀여워. 쌍둥이 아롱이, 다롱이가 승부를 걸었다. 와, 완전 로리로리해. 깜지공 코코리. 와, 모르는 애들 투성이다. 여기는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진짜 지금까진 그래도 보기에 딱 티가 난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 애들은 진짜 모르겠다. 하이드로 펌프 깜지, 그리고 한번 깨물어 부수기를 코코리한테 써볼까? 자, 코코리. 그 만화 쿠루쿠루에 나오는 코코리죠. 귀여운 코코리. 땅이랑 노말. 일단 한방 쓰러졌고, 그리고 가디는 경험치 얻었고, 하이드로 펌프. 저 곰은 노말일까요? 곰한테 효과가 따로 뭐 없으니까 그런가 보네. 자, 이렇게 일단 끝났고. 어머 졌네. 이즈렌 상금으로 1248원을 얻었다. 자, 이 귀여운 로리들을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겐 실례라고요 라고 하는데, 이 꼬마 아이들은 아까 그 할배가 찾던 어린 여자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별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까 할배가 어린 여자아이를 찾아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할배인가 보네. 이봐 얘야, 손녀가 아직 발견되지 않는구나. 배에 어딘가에 있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활발한 여자아이라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을지 모르겠구나. 아, 걱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 아저씨한테 갖다주고. 자, 할배 말버릇. 네, 미안합니다. 게임이니까 이러는거죠. 게임이니까. 현실에서 이러진 않습니다 제가. 자, 돌아댕기면서 각 방을 찾아보고. 여기 막혀있네요. 쭉 가서 트레이너들 다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는 방도 은근히 많다. 침대가 두 개인 거 보니까 신혼부부의 방인 것 같은데. 네, 밤시간에 잘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우 피우 피우. 응? 괜찮아, 안전다니까.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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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너도 트레이너니? 아니네. 네 방은 여기야. 아, 그래. 자, 여기가 제 방이라고 합니다. 제 방 한번 가볼까요? 제 방에 또 컴퓨터가 있어요. 이 포켓몬을 맡길 수 있는. 잘 수 있네요. 푹신푹신한 침대다. 느긋하게 쉬자 라고 하지만
이 자는 동안 이제 포켓몬들은 옆에서 그냥 서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포켓몬스터의 현실. 포켓몬에게 포권, 예, 인권이 아니고 포권 따윈 없습니다. 자, 저 친구는 딱 봐도 불이네요, 불. 관동에 가서 불꽃의 퍼포먼스를 펼칠 거야. 이 주인이 자고 있는 동안 포켓몬스터는 그냥 가만히 옆에서 주인을 지켜야죠. 명령이 없으니까. 네, 애니에서 포켓몬 시체? 그럼 끔찍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자, 똥가스가 나왔는데, 예, 그냥 대충 뭐 때리면 죽겠죠, 뭐. 얼음 없니? 36레벨 땀이다. 오, 자폭을 했습니다. 이야, 자폭 연출 나쁘지 않다. 별로 안 아프고요. 다음 쳤고, 또가스, 또. 또가스. 나는 또가스는, 그, 로켓단이 쓰니까, 이런 데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원체 로켓단이, 맞다. 구애 안경 안 뺐다, 씨. 아, 저놈의 구애 안경 진짜. 나 뺀다고 말해놓고 또 안 뺐네. 자, 부스터. 예, 이것도 구해 안경 때문에 얼음 엄니로 싸워야 합니다, 부스터를. 아, 안 들어가, 씨. 아, 바꾸자, 그냥. 답답해. 자, 포켓몬, 라플라스 바꾸고, 라플라스에 물로 그냥 싹 썰어주도록 하겠는데, 또 프레임 스킬 때문에 스킬이 그냥 눌렸어요. 근데 마비가 들어왔네요? 화상 입었고. 자야겠다, 이거 그냥. 망했네요, 자야겠네요. 자, 싹 죽이고, 이겼고, 1152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가서 회복 좀 합시다, 회복.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애 안경을 뺍시다. 자, 일단 포켓몬 우리 갸라도스 이 구애 안경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고 어디 보자. 딱히 제가 지니게 할 만한 물건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그냥 그 평온의 방울 같은 거나 줄까 해요, 저는. 이거나 주겠습니다, 이거. 평온의 방울 지니겠다. 저 속도 느리게 해가지고 턴 안 오게 하는, 턴 늦게 오는 아이템은 그거는 이제 뭐 맞았을 때 데미지 2배 스킬 그런 거랑 같이 쓰면 좋겠다. 그리고 맞은 만큼 데미지 돌려주는 스킬이라든가. 자, 아무튼 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네요. 여기도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있겠죠, 아마? 여긴 식당? 식당이네. 뭐야, 트레이너였어? 일 중간중간의 휴식은 포켓몬 승부와 제일! 라고 합니다. 선원 남준이 승부를 걸었다. 마크탕? 마크탕이 뭐야? 우와. 약간 마인맨 아류작 같은데? 마크탕. 에스퍼인가? 저 뭐지? 자, 일단은 뭐 얼음 엄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데미지가 아무 문제 없네요. 노말인가? 아, 격투예요? 마크탕. 약간 몸이 좀 둔해 보이는데 격투란 말이지? 코코 오르기 쓰고 마크탄은 쓰러졌다. 신기한 포켓몬 많다. 레트라. 레트라는 그냥 대충 대충하고 여기 애들은 너무 건전하고 이제 휴식할 때 뭐 스포츠, 얘네들은 이제 포켓몬 승부가 스포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밖에 안 하고 참 멍청한 애들이에요, 멍청한 애들. 못 지나가게 된다. 어이 이봐 너, 친구를 찾아주지 않겠나? 이를 땡땡이 치고 어딜 갔는지. 나 원참 난 이곳을 떠날 수 없으니까 내게 부탁한다 라고 하는데, 아까 자고 있던 친구가 아마 땡땡이 치고 있는 친구 같은데, 그 전에 여기를 한번 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뭐, 너 도둑이지? 너 뭐하는 거야? 우, 배멀미 해버렸다. 뭐야? 아니 배멀미 하는데 나랑 왜 싸우는데? 저글러 존이 승부를 걸어왔다. 마인맨을 내보냈다. 뭐야 이거, 뭔 논리야 이건. 자, 아무튼 마인맨이 나왔는데 대충 이것도 레벨빨로 밀어서 그냥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경험치도 많이 주고, 트레이너들이라서 일단 경험치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 나온 애들이 레벨이 4000왕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상대하기가 좋다. 자, 대충 죽이고 그 다음에 고속이동을 배우고 싶다. 갸라도스 고속이동. 아, 가디구나. 가디 지금 몇 레벨이지? 자, 가디가 고속이동을 배운다고 하는데 일단 성능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고속이동 에스퍼 타입이고요. 변화, 힘을 빼서 몸을 가볍게 해서 고속으로 움직인다. 자신의 스피드를 크게 올린다 라고 하는 스킬이고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에스퍼라서 데미지 있는 줄 알고 배울 뻔했어. 배운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고속이동은 배우지 않고 근육몬. 자, 근육몬의 땀을 제가 물로 시원하게 씻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남았네. 지구 던지기.
왜 스킬 이름이 저렇게 거창할까요? 지구 던지기. 아무튼 이 포켓몬스터는 참 나쁜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쓰면 에스퍼 타입 키워가지고 진짜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했을 텐데 진짜 착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말이 안 돼, 말이. 예를 들면 이제 나에게 뭔가 투시 능력을 건다든가. 네, 그러면 좋잖아요. 자, 아무튼 자고 있던 아까 그 친구가 아마 이방이었나? 아, 할배네. 네, 이방 아니고 내 옆방이었나? 네, 그러니까 최면도 좋고. 아, 저의 또 기억력이 또 우리 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였어, 여기. 여기죠? 일어났어. 뭐 내가 잤다고? 실례잖아. 일하는 중에 선언이 이런 곳에 땡땡이 치고 잠잘 리 없잖아. 에이, 그것보다 포켓몬 승부다. 아니, 배알 꼴리면 그냥 싸우지. 아, 뭘 하려고? 아, 투시 능력으로 그 없어진 물건 같은 거, 뭐 장롱 뒤에 떨어진 제 옛날 아이템이라든가 뭐 그런 걸 찾는 데 쓰는 거죠. 에이,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고. 와, 지옥의 바퀴. 와, 뭐야, 되게 화려해. 어, 근데 약해, 개 약해. 어, 거기다 공격의 반동. 저 스킬 뭐야 저거. 자, 좋습니다. 근육몬. 역시 근육몬도 근육몬의 땀을 제가 시원하게 물로 씻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우면 짜증나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잡고 다음은 43레벨이 됐고요. 고라파더. 언제나 골이 아프다는 고라파더. 이 친구를 이제 물어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깨물어 죽여야 제맛이죠. 물기 잡고 다음은 없죠. 시연. 방금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트레이너의 컨디션과 포켓몬의 힘이 상관이 있을까요? 마음을 바꿔먹고 일할 테니까 내가 잤다는 것을 선장님께는 비밀로 해줄래? 라고 갔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아까 그 못 가던 장소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쪽이 아마 제가 보기엔 선장실 같은 느낌이 납니다. 선장 떡밥이 나왔으니까. 막지도 않네. 고맙다. 더 이상 땡땡 치지 않도록 확실히 못을 박아놨어. 아니, 고마움 보상을 줘야지, 보상을. 애가 뭘 모르네. 여긴 엔진실 같아요, 엔진실. 조금 심심하네. 나하고 승부하자. 진미가 승부를 걸었다. 완콘치를 내보냈다. 자라 갸라도스. 자, 완콘치. 콘치 먹고 싶어지는 완콘치. 이거는 그냥 물어서 주겠습니다. 물고기 정도는 그냥 물어서. 근데 좀 약하네. 얼음 없니? 살짝 세게 물어서. 세게 안 물리네. 그냥 이건 대충 싸웁시다. 일단 갸라도스를 레벨 올리긴 해야 되니까. 네, 심심하면은 마치 일진 같죠, 일진. 야, 너 일로 와봐 하고 막 싸움 걸고. 오성이한테 전화하고. 다른 곳은 갈만한 데가 없네요. 아, 맞아, 이런 데서 한번 이거 써볼까? 그래, 이런 생각을 못했다. 이런 배 안에서 요거를. 없네요, 갑시다. 의미가 없었다.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는 뭐 하는 데죠? 이건 뭐 문인가? 뭐 소화전 같은 건가? 여긴 선장실? 여기 선장실이네, 딱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바로 그 여자아이겠죠. 선장님, 나랑 놀자. 지루해, 더 놀고 싶어. 엥? 언니가 대신해서 나랑 놀아줄 거야? 그럼 숨바꼭질 하자. 난 숨을 테니까. 눈 좀 감아봐. 진짜로 놀아주네? 아, 진짜 찾아야 되네, 이거. 나 대신 상대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여도 선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바쁘단다. 좀 전에 귀여운 손님은 이 방을 나갔어. 하지만 배에선 내릴 수 없으니까 반드시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장이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됩니까, 이거? 이러니까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업무 태만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 내려와서 꼬마애가 어디 숨어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도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어쨌든 어디에 숨어있을까? 아니면 뭐 할배한테 돌아갔을라나? 여긴 없고. 자, 어디 숨어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뭐가 있네요. 미로날. 아, 들켰다. 그럼 슬슬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라고 합니다. 이거 골드.
옐로는 아니고 골드.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 언니랑 대안해서 숨바꼭질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지린이라고 했던가. 손녀랑 놀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괜찮다면 이것을 받아주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금속코트라고 하는 희귀한 아이템을 주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그냥 쓰면은 되는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낀 다음에 통신 진화를 해야 그러니까 통신 교환을 해야 진화된다고 해서 제 안에선 갓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회복하고 나갈게요. 뭐 나가자마자 라이벌이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자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의 용도를 봤을 때 일단 스라크를 핫삼으로 진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롱스톤을 강철톤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자 갈색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갈색시티겠죠 그럼? 밤에 왔고요. 갈색시티 똥색시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똥마을. 어? 왜 막고 있냐? 비켜. 감히 나의 길을 막지마. 아 코일한테 끼워주면 그냥 데미지 2배? 그건 나쁘지 않네. 코일을 만약에 쓴다면은 그건 괜찮다. 뭐야? 개다 개. 멍멍이 아쉽구나. 여기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스위쿤을 협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물 위로 달려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스위쿤을 계속 쫓아다닌 덕분에 꽤 스위쿤의 행동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스위쿤은 물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아마 미안 이즈렌 먼저 간다. 물 물개인가봐 저 개는. 자 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저는 파도 타기로 위에서 먹는 것 같아요. 내려와서 자 갈색 시티 도착했습니다. 관동의 체육관에는 강한 트레이너들이 모여있어. 특히 체육관 관장은 강정이지 간단하게 이길 수 없을 거야. 갈색 시티 관장이 누구였더라? 어쨌든 이따 보면 알겠죠. 자 한번 돌아댕기면서 뭐든지 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동 지역에 왔으니까 리니어 기차 이거 그 파이어레드 버전을 했을 때 봤었던 그 철도 같은 거 그거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마티스는 자동차 아닌가요? 자동차 아니에요? 네, 창문에 대고 들어가고 있었네. 자 여긴 원래 포켓몬 에오가 클럽이 있던 곳인데 여기서 항상 뭔가 중요한 아이템을 줬었죠. 키운 포켓몬은 150마리 와 150마리 넘었다는 거는 151마리 이상 있다는 거 아니야. 정말 유별나다고. 너는 내 포켓몬 자랑을 들으러 왔느냐 라고 하는데 들어주면 뭔가 아이템을 주겠죠? 자 저기 내 마음에 드는 날생마가 그래서 가서 키워서 이 레파토리 똑같네 파레떼랑 게다가 더 끝없이 원추 그렇게 생각하나 후핫 껴안고 투나이 잘 때도 이렇게 요약해서 들으면 약간 야소설 야설 같은 느낌이죠. 목욕할 때도 잘 때도 목욕할 때도 막 껴안고 싶고 막 이런 말 하는데 아름다워 훌륭해 쪼물딱 쪼물딱 야설이죠 이거. 얼라리? 벌써 이런 시간인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자 들어준 보답으로 프레젠트 포유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탕을 줬습니다. 이렇게 레벨 하나를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좋아요. 사탕 받았고 정말 포켓몬에 대해서 유별나 라고 하고요. 너 뭐니? 치코리타 아니니? 베이리프 리리프 베이리프 머리에 잎사귀가 큐트하고 멋있지? 라고 하는데 저 친구는 앞길이 고생길이 환하구만. 치코리타를 왜 골랐을까. 자 체육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볼까요? 내려와서 관장님이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베기를 썼고 닭고리가 여기 뭐 관장은 사천왕보다 세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세이브하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코리타 강력해요. 근데 진짜 치코리타가 배울 수 있는 뭐 궁극기술 같은 거를 쓰면은 세지 않을까?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뭐 트레이너들부터 일단 여기 기억난다. 두 개 만지는 거 전기조련사로서 실력을 마티스님에게 인정받았다. 그런 나를 이길 수 있을까? 마티스가 포켓몬 트레이너 이름이었어? 나는 그 포켓몬 이름인 줄 알았는데 더블 기타리스트 수노와 정글러 조나단이 승부를 걸었다. 주피 썬더 그리고 붐볼 더블 전투네요. 자 붐볼 주피 썬더 둘 다 전격을 쓰겠네. 근데 나는 물 포켓몬이 있네. 위협 때문에 떨어졌고 역시나 갸나우스로 역시나 그냥 밀겠습니다.
그냥 뭐 화이트로 펌프로 밀어. 상성 뭐고 상성이고 뭐고 다 그냥 씹어먹어. 근데 분볼이 성별이 없구나. 이건 몰랐네. 오, 분볼 성별 없었구나. 자, 지진을 쓰면은 갸라도스가 맞겠죠 아마. 그냥 써볼까? 자,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근처에 있으니까. 포켓몬 센터와 상대 분볼에게 도우미가 되어주려 한다. 스피드스타. 오. 자, 이렇게 별로 안 아프고 별로 안 아프고 효과 별로다. 좋습니다. 하이든 펌프. 갸라스가 예, 타입은 물 비행이잖아요. 근데 날아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자웅동체. 자, 데미지는 크게 들어갔고 좋습니다. 효과 굉장히 커. 좋습니다. 이렇게 끝났고 경험치 많이 주네. 아, 더 있구나. 코일 그리고 분볼. 오, 야, 맞네. 자, 하이드로 펌프 코일.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설정 바꾸기. 오, 야, 갸라우스가 전격 스킬을 맞았네요. 이럴수가. 우리 불쌍한 갸라우스. 저런 전랩한테 전기 하나 맞았다고 저렇게 팍 달다니. 자, 찌리리공을 내보냈다. 그리고 분볼 찌리리공. 야, 아빠와 아들인가요? 아빠 아들 나왔고요. 갸라우스 곧 죽겠네요. 네, 죽으면은 뭐 그냥 포켓몬 센터 같은데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전격파 갸라우스 사망. 좋아요. 그리고 지진 이렇게 잡고 빨리빨리 갑시다. 자, 마기라스가 이렇게 2인전에서는 나와버리니까 다른 애를 두 번째 놔야겠다. 이겼고 짜릿했다, 강하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마기라스는 레벨을 당장 올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둘로 맞춰놓고 가겠습니다. 딴 다라다란. 아, 여기는 나갈 때도 이렇게 베야 되니까 불편하다. 풀베기를 자르고 포켓몬 센터에 가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닭꼬리는 1세대에 나왔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 아깝다. 저런 디자인이었으면은 이쁨 많이 받았을 텐데. 피카츄랑 같이. 약간 그 포켓몬이 1세대만 좀 이쁨 받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1세대에 있었더라면은 되게 인기몰이를 잘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갸라우스를 걷기로 했고요. 내려와서 다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베개, 인형 그런 거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닭꼬리. 나중에 한가할 때 닭꼬리 인형 같은 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약한 거 빼고. 예, 개기 없잖아요 진짜.